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틴 프리즘 언박싱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피오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지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아트. 지금은 또 아직 날이 덥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아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름 느낌으로 아트를 준비했어요. 자, 우선 베이스로 세틴 실버를 도포를 해줬습니다. 컬러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색은 어두워집니다. 원하시는 밝게 하고 싶으면 소량만 하시고요. 어둡게 하고 싶다 하시면 양을 조금 많이 하시면 돼요. 자, 양옆으로 하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라운드 프리즘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라운드 프리즘 만들어 주시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리에이드, 오렌지에이드, 레모네이드, 라임에이드, 그 다음에 워터풀 오션. 요아인이 블루는 워터풀 오션. 형광에서 블루 컬러는 형광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포도에이드. 자, 이렇게 세팅 프리즘 실버 도포하고 나셨으면은 저는 브러쉬는 미니 오버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젤 스타터. 젤 스타터로 브러쉬 중간중간에 계속 세척해 주면서 아트 진행을 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이 밑에 오는 게 좋아서 체리에이드를 이쪽으로 사선을 넣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선을 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체리에이드 먼저 미니 오벌 브러쉬 묻혀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도포를 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차례대로 해줄 거예요. 자, 브러쉬 닦아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무지개 색깔 순서대로. 이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서로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겹쳐가지고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면서 내려오실 거예요. 자, 지금은. 지금은 원콧이라서 게다가 지금 양을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색이 나오지는 않지만 뚜껑하면 이렇게 쨍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발색은 뚜껑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발색이 안 나왔다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발색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이 올리지 마세요, 절대. 자, 그리고 지금 이 오렌지, 레몬, 라임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조금 더 좁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는 조금 비슷비슷한 컬러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넓어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 이쁘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그라데이션이 잘 돼서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워터풀 오션. 이렇게 얇게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포도에이드. 포도에이드는 얇게 올리시면은 약간 자줏빛 보라색이기 때문에 약간 핑크빛이 돌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코트하시면은 딱 포도 그 느낌으로 발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서로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자, 경화할게요. 자, 다시 처음부터 체리에이드부터 투코트 시작해 주시면 돼요. 브러쉬 닦아가면서 레모네이드, 오렌지에이드, 레모네이드, 라임에이드는 간격을 좁혀주세요. 너무 넓게 하면 안 예쁘니까. 색 너무 예쁘죠? 워터풀 로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포도에이드. 이렇게 좀더 진해졌어요.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 그러면 3코트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체리에이드랑 포도에이드만 한번더 해줬거든요. 솔직히 가운데 부분은 조금 진하게 나와서 저는 요 끝부분에 더 포인트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에만 한번더 해줬습니다. 이렇게 끝부분만. 끝부분만 이렇게 도포를 하시고 나서 브러쉬를 닦고 아무것도 안 묻힌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끝부분이 좀더 진해졌죠? 하고 경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드, 하트 몰드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것 중에서 여기 있는 하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깨끗한 몰드 표현을 하기 위해서 EXT 빌더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이 클리어한 느낌으로 몰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기포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두껍게 올렸을 때또 옐로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깨끗하고 맑은 EXT 빌더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몰드 깨끗하게 비어 있는 곳 없이 잘 채워주세요. 살짝 밖으로 나갔으면 닦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고 나셨으면 경화하겠습니다. 자, 페이퍼 타올에다가 젤 스타터를 묻혀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떼주세요. 그리고 얘는 지금 미경화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앞뒤로 미경화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요. 요거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젝션 베이스로 양을 좀 도톰하게 떠서 저는 요 부분만 이렇게 똥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핀셋으로 하트를 올려주시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옆에 튀어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베이스가 하트가 눌리면서 살짝 옆으로 잼 나오듯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탑을 도포했을 때 깨끗하게 하트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저는 이 미니 오벌 브러쉬로 닦아줬거든요. 좀 더 하트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 부분을 닦아주시고 경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여기서 바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미경화를 닦아서 광이 안 나잖아요. 탑을 바르면 투명해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올리세요. 전체적으로 올리고 어딕션 탑을 올리면서 여기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감을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부분들은 탑이 뭉쳐있지 않도록 양을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실제 손에 시술하실 때는 세필 브러쉬 이용하시면은 좀 더 꼼꼼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부분도 채워주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이 프리즘을 하나도 안 가려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경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디에도 너무 귀엽겠죠? 패디팁에다가 아직 못해봤는데 패디팁이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보다 아무래도 좀 커버가 적다 보니까 확실히 턱, 착 이렇게 밀착이 되겠죠?